냄새가 역한데? 뭐야? 돈가스 소스? 초콜릿이에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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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나나입니다. 이 다름이 아니라 아프리카로 이적 온 지가 한 3개월쯤 되는 것 같은데, 크루어들이 각자 개인 방송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꼭 와빌리지가 아니고 다른 아프리카 메이저 여러 가지 중소 크루들이랑 합방도 하고 각자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문득 이 친구들 중에 와빌리지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반동 분자들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 애들이 나와 우리 크루에 대한 충성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컨텐츠를 하나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과연 어떤 녀석들이 와빌리지를 버리고 도망가려고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지요. 아버지! 동네 개 들어왔어요. 어, 저 개구리 아니에요, 개구리? 목줄을 풀어가지고 본인 개입니다. 아니, 일단 다들 과한데 각자 그것부터 좀 물어볼게요. 내가 오늘 컨텐츠를 연 이유가 뭐냐? 알다시피 와빌리지가 요즘 합방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갠방을 하느라 이 크루에 대해서 좀 소원해지지 않았나. 아닙니다! 아니, 한 번씩 질문 좀 해볼게요. 아니, 내가 좀 불안해서 그래. 양경아. 예. 아니, 요즘. 예. 감스틴네 쪽도 그렇고, 뭐, 최근에도 그렇고, 온갖 메이저 분들과 엮이면서 사칫 크루를 다른 데로 옮겨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버지, 탈출하죠? 요 와빌리지 밤양갱 좀 어색하긴 해. 죄송합니다. 민수야. 예! 민수는 사실 놀랍게도 이 아프리카 와서 가장 큰 긍정적인 개혁이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 다 수장님 덕분이죠! 군대 때보다 못 듣겠네요. 요즘 사람들이 미미짱이 사실상 이 멤버들 중에서 가장 역행이 됐다. 엎드려 파쳐.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면 둘이가 이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씨발론 발언이라고. 개X야 조용히 해. 내가 그걸 먼저 얘기했구나. 사실 너희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충성도가 떨어진 사람이 좀 나오면은 그 사람 충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몇 가지 페널티를 주의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방송 상태 한번 볼래요? 방? 진짜 뭐 했냐 김웅별? 오늘 꼴등한 사람은 치우고 갑니다. 와. 근데 이것만 하면 또 사람들이 약하다 할 수 있어가지고 청소하기 전에 네. 와부지 조격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와나나를 생각하면서 편지 한 통씩 써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편지 안 써온 분이 있나요? 아! 나는 와부지한테 지금 편지를 먼저 읽어주고 싶다. 고유 김은별로 갑시다 그러면. 아, 네. 응.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번엔 소고기도 사주셨는데 꽃살이랑 갈비살이랑 해서 400g에 6만원 정도였던 것 같았는데, 거기 최근에 갔는데 이제 돼지고기도 파는 거 아세요? 밑반찬으로 나오는 도토리 무게 김치는 살짝 신기... 이거 펀치머신이야. 두! 친애하는 와부지. 와부지 안녕하십니까? 양갱입니다. 전 한 연말 파티에서 인생을 뒤바꿀 엄청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죄송해요, 인간대회예요? 바로 당신! 아버지였죠. 잠깐만요. 네네네네. 오늘 당신이 뽑아주면 햄버거 돌리나요? 저를 뽑아주시면! 프레치신 감독이 해야지. 왜? 아버지께. 아버지, 저 장남 조원호입니다. 강령하셨는지요? 항상 존경하고 걱정 없는 삶이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꺾이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문득 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현역으로 달려온 페이커가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지네. 젠장. 또 대상역이야. 이제 나는 숭배해야만 해. 자! 숭배를 시작하겠다. 이거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에요. 2. Dear my lord. Dear my lord요. 지금 점수를 매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와나나와 나는 이런 것까지 해봤고 당신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점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은. 저는 작가님과 도둑질도 해봤습니다. 아, 잠깐만요. 무슨 도둑질 했죠? 미술품이요. 아.
진짠데? 어? 그렇게 말하면 씨발 우리가 박물관 가서 도둑질한 줄 알잖아. 괜찮아요. 무슨 끌어내. 야 꺼져. 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만. 나는 봤어. 어 뭐야? 그거 봤어? 뭐? 우리 그거까지 본 사이야. 아 씨발 지금 보면 되지. 봐? 까까세요? 어. 코수술 병문안을 갔습니다. 오 요거는 인정. 좋게. 저요. 저는 같이 군생활을 하면서 텐트도 같이 썼고 텐트 같이 썼다고? 텐트도 같이 썼고 텐트도 같이 쳤고 텐트도 봤습니다. 같이 제가 아 뭐야 아픈 거야 뭐야? 나는 원하던 돈 내고 왔어. 어? 졌다. 아버지! 몇 점이죠? 3점입니다. 1점입니다. 3점입니다. 0점입니다. 남자들에게도 기회를 좀 줘볼게. 군대에서 추억이 그렇게 없었나? 한 명만 좀 줄게. 너 도끼로 얘 손 찍어봤어? 야 너 그거 말해. 뭐? 맞다 씨발! 제 똥꼬를 아니 제 응꼬를 태어나서 그렇게 자세히 본 거는 진짜 형이 최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게 사라지는 것까지 보셨잖아요. 오케이 인정 받아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컨텐츠를 좀 들어가고 싶은데 준비된 것들이 있나요?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나를 생각하면서 도시락을 조금 싸왔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좀 구경할 수 있을지. 오. 뭐야 씨발. 어? 제가 이거 녹았어요. 죽으라는 거 아니야? 어 냄새가 역한데. 뭐야? 돈가스 소스? 초콜릿이에요. 어 여기 청산. 다음은 그래 양양이. 그래. 저는 특별히 좀 멀리서 왔기 때문에 보온백에 싸왔지. 아 이거 찐이다. 오. 사이즈가 좀 작은데 생각보다. 밥심이죠. 주먹밥. 동무. 너 주먹밥 만들지 모르지. 씨발. 어디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간이니까 한 번만 맛봐주세요. 아니 씨. 감 쌌네. 안에 뭐 들었어? 아니 없는데? 아니 씨발 전화. 아니 웃어서지. 봐봐. 아니 김도 소금 김이 아니고. 아니면 먹어봐. 아니, 원래. 야 소금이라도 쳐라 양갱아. 소금이라도 쳐라. 아이 김치랑 너무 든든해. 김치를 줘. 이게 다야? 네. 오, 뭐야 이거 제 식단 도시락 싸온 거예요. 잡아. 나도 한상 먹어야 되니까.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잡아주세요. 자, 어, 예. 본인은 네. 본인이 1등 할 수 있을 거라 봅니까 이 음식이? 아니 원래는 그랬는데 정성으로 간 거였는데 이걸 꼬라지 보니까 제가 이겼네. 갑시다. 정성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칠첩밥상. 야 2점. 2점이라고요? 2점. 이거 2점이지. 이게 먹을만하다 병신 같은 애들아. 이거 제일 맛있어. 내가 씨발 그 나도 맛있는 병신 같은 게 씨발 처먹으려고 저걸 만들어 놓고 씨발 오죽하면 편의점에 사온 게 1등을 해. 못하겠으면 못한다 해야 돼. 아버지.